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이제 감옥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한 주 정도 주간운세를 쉬었죠. 주간운세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과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속 채널이 좀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주역점을 좀 봤는데 계속 하는 게 맞다. 아직은 주간운세를 그만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을 받기는 했는데 6단계 중에서 5단계 거의 마지막 직전까지 지금 에너지는 차 있는 상태예요. 제가 언제까지 주간운세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아마 조만간 변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주간운세는 거의 지금 3년 꽉 채웠고요.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조만간 시기를 노려볼게요. 변신을 어떻게 하고 또 언제 내가 바꿔볼지. 지금 형태의 주간운세 정확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수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멈춰 있어요. 좀 고민입니다. 자, 갑목입니다. 갑목은 이번 주간에 역시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버리고 싶어해서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성과 관성의 상태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어요. 목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해볼 겁니다. 갑목의 입장에서. 근데 일을 벌이려고 이것저것 이동도 많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시비, 또 다툼 이런 것들도 계속 빈도가 높아요. 이렇게 시도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다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능, 타인의 재능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진이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 바로 월요일이고요. 2월 28일 정사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날입니다. 3월 1일 수요일은 무오일입니다.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타인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 있고 역시 반대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계획에 없던 지출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또 3월 2일 목요일은 기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갑목이 임묘를 하게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내가 주문을 예전에 넣었던 건이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환불이 되어서 내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왔는데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날입니다.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일진인데 문제는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도망을 갈 수 있어요. 도피 그리고 잠수도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솔직함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5일 일요일 임술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볼 일이 생기겠습니다. 어떤 문서, 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큰 마음을 먹고 물건을 구매를 하시는 일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목도 일주일 한 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겠습니다. 을목은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동을 실제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어디까지나 선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3월 초까지 하순에 가장 큰 테마가 무엇이냐면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찰, 현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불안해요. 뭔가 수입이 계속 벌어도 이런 수입이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딘가 써야 하는 돈들이에요. 실제 남는 현찰, 신용카드로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또는 막상 뭔가 막기 위해서 계속 이 돈들을 융통을 하는데 필요한 여유는 없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여유가 상당히 떨어진다.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월요일은 당관이 병진일이기 때문에 천간에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인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다소 좀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크게 거슬리는 날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쾌한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을목이 다른 날보다 까칠하고 예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28일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자신의 어떤 실수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실수나 판단, 실적 이런 것들을 감추게 됩니다. 즉 솔직하지 못한 날이 난 괜찮아요 아닌 척 이런 식으로 자꾸 감추게 되고 포장하게 과식적으로 굴게 되고 그게 화요일의 일진이고요.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우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제가 정관에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 실제로 사람들과의 만남 이 데이트 약속이 좀 많아지는 날입니다. 데이트 약속 혹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일이 많다. 그 다음 목요일이죠. 3월 2일 기미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인수인계를 갑자기 받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 교육을 들으러 가셔야 되는 상황으로 하루 일진을 쓸 수가 있고요.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아주 귀찮아요. 모든 것이 귀찮아요.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귀차니즘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일거리를 하나 맡게 되면 끝까지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날입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좀 대신 해줘. 나 먼저 퇴근할게. 이렇게 그냥 떠넘기게 될 수 있어요.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입니다.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운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3월 5일 마지막으로 일요일 임술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불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가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멈춰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 결정이라던가 어떤 기관에서의 통보가 오늘까지 메일이 와야 된다거나 또 계속 대기를 타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번호표를 가지고 계속 어떤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가 일의 마지막 부분 자체가 늦어지는 날입니다. 대기, 또 지연, 지체 이런 것들이 을목이 겪을 수 있는 이날의 일진이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이번 주간의 갑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 또는 놀랄만한 일들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고라든가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 사건 또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소비를 할 만한 목 또는 쓸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은 각자가 조심하는 그 빈도에 따라서 강약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움직일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결과값은 좋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한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병화가 웃을 수 있는 결과로 지나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병진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이웃집이라든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내가 부딪힐 수 있고 또 다툴 수 있을 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상 이날은 거리를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는 날이고요. 그럴만한 일이 생길 겁니다. 3월 1일 수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소한 부상을 입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소중한 물건들이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2일 목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조용히 누군가에게 병화가 필요한 조언을 해주게 되는 날로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시게 될 겁니다.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족에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에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말로 들어가서 3월 4일 토요일 신유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화가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수입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입의 흐름, 금전의 흐름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어서 현금 흐름에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중요한 납부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연체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은 임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실제 술토에서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평상시보다는 게을러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눈치가 없어지는 단점이 있겠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간에 갑목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도움이 크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번 갑인월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재관에 대한 금수의 흐름 자체가 융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전 흐름이라든가 또 본인에게 떨어지는 실속들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서 전체적으로 답답해지는 흐름 속에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을 주관하는 토의 오행이 지금 현재 힘을 쓰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도 어디에 지금 입원 중이시거나 수술을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월 27일 첫 번째 병진일 같은 경우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흐름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속이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2월 28일 정사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실 텐데 이 주변인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다지 별 생각이 깊지 않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내뱉은 말인데 나의 마음에 콕 꽂혀서 정수를 찔러대는 정곡을 찔러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3월 1일 수요일은 또 무오일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행 중인 일이나 사업에서 큰 진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하셨던 상황은 수혜를 빛을 볼 수 있는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화에게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주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기다렸던 대답, 오랫동안 대기를 타고 있었던 일들의 결론도 결과도 이날 통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원하게 결과가 하나 이제 맺어지는 거죠. 목요일 3월 2일은 기미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또 되고요. 행동보다 생각이 굉장히 크게 앞서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말 속에만 에너지가 머무를 수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맴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갈등도 커지고 또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겠죠. 되도록 이 부분은 괴리감을 줄이시도록 감정은 그때그때 풀고 가십시오.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날은 호구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호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희가 그냥 일상용어로 쓰는 말인데 좋은 뜻은 아니죠. 내가 커피 10잔을 샀는데 그 사람은 한마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이게 말 그대로 호구예요. 되도록 거리를 두시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이 들어왔는데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화일간을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인기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빈도도 높고 그냥 의미 없이 말을 거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또 찾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빈도가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 3월 5일 일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술토라는 환경지에서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일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하시고 또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흐름이 생기겠습니다. 매트리스를 갖다 버리고 새로 이제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꿔본다거나 또 그동안 뭐 10년 동안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식기구들을 모두 다 나눔을 해버린다고 시원하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주관입니다. 촉, 직관, 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게 된 그런 주관인데요. 현재 건강과 또 금전에 대한 활동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말 그대로 희생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또 굉장히 고단한, 고생스럽고 고단한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본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은 상당히 극소수에 해당되는 또 하기는 싫지만 놓아서는 곤란해지는 상황.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같은이지. 월급이 나와야 카드값을 갚는다. 하기는 싫지만 여기 적어놓겠습니다. 하기는 싫지만 놓아서는 포기하기는 곤란한 상황. 이게 바로 이번 주간의 핵심입니다. 무토에게 2월 27일 월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그릇과 능력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버겁고 이 부분 때문에 마감 기한을 어기게 되거나 또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곤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일진이에요. 주위의 신임, 신뢰를 얻게 되실 겁니다. 3월 1일 수요일은 무오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아니면 어떤 상황을 가지고 딜을 하는
그런 위협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3월 2일 목요일은 기미일인데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잠시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자신의 일이 막혀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일의 정체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일에 정체되어 있고 막혀있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위에 상사일 수도 있고 바로 옆자리에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회사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입니다. 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날은 내가 쏟아부었던 노력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상당히 초라해지고 바닥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의 노고와 수고스러움을 주변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날이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보자면 홈파티 같은 게 있다고 할게요.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도 물론 되겠지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도 되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요즘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그냥 만들어 먹자. 그래서 국도 끓여놓고 10시간 가까이 막 이것저것 재료 준비부터 해서 다 해놨어요. 해놓고 손님이 딱 오시면 되는데 그 직전에 뭐 사정이 생겨서 다 취소를 해버렸다거나 그것도 1시간 거의 직전까지 와서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뭐 누구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가기 좀 불편해 이런 식으로 좀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을 버리게 되어서 내 음식에 대한 수고스러움을 전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는 내가 음식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픈 날이죠. 이날은. 마지막으로 3월 5일 일요일은 임술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돼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만큼 기대게 되고 내가 의지하게 되고 또 결정이 잘 내려지지가 않아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결정이 잘 안 돼서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 볼 때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나의 모습. 그거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싫다 좋다 이런 표현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머뭇거리게 되고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고 좋다 나쁘다 표현 자체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애매한 상황이 이렇다라고 표현하기도 이 표현 능력 자체가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날 무토에게 좀 답답해져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가 하나라도 천간에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인월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침체되어 있던 상황 또 주변 정리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2월 27일, 자, 기토가 갑목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갑목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토는 많은 능력 발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고생을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월요일 27일 병진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날 선물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뭔가를 받아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담보성의 물건을 내가 잠시 맡아두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 네가 맡긴 이걸로 내가 대신 값을 치르겠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28일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아주 무리한 일정을 소화를 해내게 되는 날입니다. 야근이라던가 아니면 밤샘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3월 1일 수요일은 무오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겁재가 들어왔고 또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야, 기토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뢰가 확 쌓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 2일 목요일은 기미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데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날카로운 표현 때문에 어떤 특정인, 가까운 사람인데요. 가까운 특정인에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기토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아주 고단하고 아주 빡센 하루를 보내시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치 이 하루를 48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고생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금요일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3월 4일 신유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몰입을 할 만한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시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날 할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3월 5일 일요일 임술일은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실제로 기토는 이날 집중이 아주 잘 되고 또 아주 신중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도 척척 기토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게 되는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수기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이번 주간에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서는 수입이 겉으로만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수입이 늘어나도 빚이 엄청 늘어나는 마치 세포 증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빚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수입과 매출은 분명히 같이 상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비 아니면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술값, 유흥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의 식구들 중에서 내 돈을 축내는 어떤 군식구가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어도 이 돈이 늘어도 아주 힘들게 소비를 하는 주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병진일부터 살펴보자면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또 여유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주로 준비를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여유가 넘치는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화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손님이 늘어요. 자영업자나 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이 늘고 주문이 늘고 그런 하루인데 주문권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날은 본인의 매출,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운이 상승하는데 3월 1일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정신이 다소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안 하던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3월 2일 목요일은 기미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잘 보이려고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이 선한 의도가 왜곡이 되어서 내게 손해로 돌아올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냉정해지셔야 되시고 그렇게 해야만 손해가 없겠습니다.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선행으로 나까지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주변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까지 이득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있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날입니다. 내 목소리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다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5일 임술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어떤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게 되는 상황이 일요일에 생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예민해질 수 있는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력의 빈도가 떨어지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나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나에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월요일은 27일 병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였습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 이날의 일진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신의 나태함이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합리화, 어떤 변명을 먼저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는 또 일진이기도 합니다. 3월 1일 수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손대는 일들이 다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기입니다. 3월 2일 목요일은 기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날은 가까운 사람의 행동에 내가 상처받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못해서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인데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의외로 최고의 성적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월 5일 일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굉장히 두각되어서 크게 보여지는 날이고요. 나 자신의 포용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금이 각방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이번 주간에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에 적합한 또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대상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이 되는 시원한 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활로가 생기는 것. 첫 번째 날짜 2월 27일 병진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해지고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자비심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냉정해진다는 의미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돼요. 두 번째로 2월 28일 정사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연락,
교류가 끊어지는 날입니다. 절교하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차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수요일 3월 1일 무오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생각이 앞서는 날인데 생각이 아주 무성하지만 말 그대로 생각만 이렇게 무성하게 된다면 실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 번 갈등하게 되시는 날입니다. 3월 2일 목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중해지고 또 겁이 많아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작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없었던 일로 그냥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활로, 아까 전체원 말씀드릴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날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발견을 해내게 되는 날이 3월 3일에 일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환자가 발생했거나 누군가를 간병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해야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3월 3일에 누군가가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는 답을 내주는 답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결론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내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날입니다. 이 약점은 돈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어떤 특정한 좀 사악한 욕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접근을 해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기치려고. 마지막으로 3월 5일 일요일은 임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데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무례한 태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본인이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개수는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생각에만 머물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천, 실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 다소 좀 답답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장점은 꾸준히 내가 꾸준히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변수와 무관하게 본인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활동의 부재가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는 A에 소속이 있었다면 이게 어떤 변수가 생겨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B로 다시 이어지려고 하는 그로 인해서 편법이나 또는 어떤 범죄에 대한 유혹도 사실 다소 상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2월 27일 병진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월요일은 마음의 안정을 오랜만에 찾으실 겁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다투었던 사람과는 화해를 하시게 되는 일진이 있고요. 또 헤어졌던 사람과는 다시 마주치는 재회의 일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월 1일 수요일은 무오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갑자기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통보, 권고 퇴사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해외에 계신 분들, 제 운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은 인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레이오프 상황이 수요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레이오프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해고의 수순이 수요일에도 예비가 되어 있고요. 3월 1일 되자마자 그 다음 목요일은 3월 2일 기미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큰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계신 곳에서 상당히 곤란해지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명을 해야 되거나 또는 그런 해명에 대한 서류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나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3월 2일의 일진이고요. 3월 3일 금요일은 경신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계수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약속이 틀어지는 일이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배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하고 있다. 계수 이 글자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층인데 뒷담화를 했어요. 대표님에 대한 뒷담화를 친한 동료와 같이 했고 이게 말이 돌고 돌아서 대표님 귀에 들어가게 돼서 나를 상당히 어떤 주범자, 주동자처럼 생각을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로 들어가서 3월 4일 토요일은 신유일이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병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내가 결정했었던 일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정권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력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월 5일 일요일은 임술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때는 크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외부의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조만간 지금 뭐가 좀 다른 운세 작업을 좀 벌여보기 위해서 책상을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될 때는 주문을 이미 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계속 쥐어짜는 느낌으로 주간 운세 작업을 좀 해온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100%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올해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형태로 주간 운세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왜 한결같이 저렇게 하지 않지? 왜 이 방법으로만 계속 하지 않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제게 가장 잘 맞는 형태를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과정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카페나 제 댓글이나 뭐 메일로도 언제든지 의견 반영하기 위한 의견 제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봄이 되니까 저는 확실히 이 식상의 에너지가 확 떨어지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네요.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력 향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또 에너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화창하니까 햇빛 많이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